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번에 새로 나온 박영우 작가의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는 이 책이 이번에 따뜻하게 나온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네, 박영우 작가 하면은 물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항상 되게 스토리 라인이 굵직하고 그 다음에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잘 살려서 기다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작가로 또 알려져 있고 또 이 책을 읽으시면 또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도시 하나시라는 곳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본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고담시 영화 배트맨을 조금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근데 고담시 같은 경우에는 영혼과 악당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반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영혼과 그런 악당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나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나 같은 경우도 그러한 되게 어두운 속에 살고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 여간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고 아버지의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제 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제라는 인물은 이제 그런 파산한 그 기업들의 개인들의 돈을 이제 생명보험증을 대신 빌려주는 이제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제에게 아버지에게 대신 팔려서 지금 수십 년째 이제 빚을 갚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11년 동안 이제 그 제가 할당해 준 표적들을 처리해 온 나는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표적을 지금 처리해 두는 그 시점 앞에 다가왔어요. 빚을 다 갚았군요. 네, 그렇죠. 한 명만 처리하면 이제 그 끝나는 네, 그 빚을 이제 모두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금액은 정확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0억 되려나? 근데 사람을 됐어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100억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100억 정도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사람 목숨 저는 100억이면은 100억이면 사람 죽일 거예요? 아니, 저는 물론 사람을 죽이지 않겠지만 할 것 같은데? 저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청렴, 결백. 돈이 얼마가 됐든 이제 뭐 사람의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소설은 이제 소설일 뿐이니까 재미로 읽어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표적을 이제 처리하기로 이제 정해지고 이제 그 인물 앞 이제 그 인물에게 다가가는데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그 마지막 표적은 벌써 자살을 시도한 상황이었고 자살을 시도한 다음에 경찰에게도 신고까지 해놓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찰은 이 사건을 이제 의심하게 되고 나를 이제 쫓게 되죠. 그때 마침 제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하나시를 떠나서 B 구역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지는데 B 구역이 과거에 이제 화학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화재가 나면서 지금은 이제 재난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에요. 그랬으였다면 빚을 갚기 위해 제 꼭두가시가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사실 파산 신청하면 아버지 빚 안 갚아도 되지 않나요? 이제? 파산 신청이요? 네. 아버지 빚을 갚으면서 살인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 소설의 좀 배경이 그래가지고 애초에 앞에 되게 어둡게 나온 게 아마 법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법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법적인 걸로 해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아마, 만약에 제가 나였다면 네. 도망갔습니다. 아, 도망갔다? 빚 갚지 않고 도망갔다? 어떻게 제가 도망쳐도 어디 끝까지 찾아가는 인물이라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도망갔습니다. 살인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일 바엔 내가 죽겠다. 네 맞아요. 과연 과연 그렇지? 제가 죽이다가 죽인 근데 나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가 마지막 표적을 지령 내려주고 네네. 갔을 때 뭔가에 되게 맞물린 것처럼 엄청 표적도 죽어있고 경찰도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좀 뭔가 일부러 이 주인공을 나를 B구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쵸. 저도 읽다 보니까 너무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죠. 그동안 그런 일들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마지막으로 떨어진 표적을 처리하러 갔을 때 왜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고
갑자기 경찰이 그때 대리 닥쳤는지가 조금 되게 의문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다. 영화 감독이면 여기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소설을 읽다 보면 만약에 가상 캐스팅을 한다면 누가 좀 어울릴 만한 배우분들이 있을지. 제가 처음에 딱 떠올렸을 때 젤을 일단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소설 속에서는 되게 수투가 잘 어울리고 되게 피부가 하얗다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동욱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또 도깨비에서 우리 그 선배님도 키 되게 크시고. 네, 지금 목소리만 출연하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이 네, 계시는데 키도 큰데 이동욱이랑은 사뭇 다른 외모를 갖고 계시지만 괜찮겠어요? 키도 없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뭔가 냉혹한 킬러? 뭔가 좀 약간 되게 좀 단단한 느낌의 배우를 떠올려 봤을 때 뭐 영화 공조에 나왔던 현빈이나 이번에 신의 한 수에 나왔던 권상우? 저는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목상으로 따라와? 그러면 그레시가 생각했을 때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번 박영 작가의 신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번 펼치면은 끝까지 한숨에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레시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시긴 하셨죠? 읽어봤죠. 그러면 골드맨지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일단 이번 김유정 문학상은 수상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분도 다 여성 작가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이한, 여성 작가님, 예, 그리고 그 여성 작가님들이 요즘 진짜 정말 가장 핫한 작가님들이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라인업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번에 수상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담당 마케터랍니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각자 소개해 주신 책에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 줄 요약?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책에 한 문장으로 딱 소개한다. 제가 좋아하는 뭐 술의 종류로 하나 표현을 하자면은 되게 단숨에 들이킬 수 있는 스트레이트 잔의 보드카 같은 소설이 아닌가 감히 좀 표현을 해봅니다. 보드카. 보드카 쉽지 않은데. 제가 마셔본 양주가 보드카밖에 없어서. 도수 엄청 높은데. 그래서 한숨에 털어내야지 뭔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표현 감히 한번. 표현 좋은데요. 이번 주말은 그러면 한숨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골드맨 씨가 생각하는 호텔 창문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2019년 한국 문학 총결산하는 도서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편 최고의 단편 7편이 모여있는 소설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표현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은 게 뭐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뭐 저희는 당연히 다 읽어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그렇죠. 읽어내릴 수 있는 되게 단편들이 정말 잘 모여있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문학으로서 안성맞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책 두 권 다 흥미진진하게 잘 읽어내려가듯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강매는 아니지만 이 책 두 권 다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책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첫 시간 김코의 독한 생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희 이런 재밌는 책, 독하고 재밌는 책 가져올 거니까 그때마다 저희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코의 독한 생활 다음에 더 독한 책으로 찾아봬요. 안녕. 안녕. 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손에 땀이 너무 나네. 와. 환기가 안 돼서 더웠네요. 잘 된 것 같아요?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